기민한 발로린보다 많이 되니까 역별이. 와, 피 많이 난다. 키아요, 한번 뜰까? 우리? 나 페널티 갖고 싸울게, 이거. 한번 뜰까, 우리? 키아요? 형 템 잘 나왔잖아. 어어, 야, 키아요, 아! 키아요, 날라오는 거야? 아! 키아요, 어떻게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어? 나 어둠의 수학이라서 빡빡이 터져, 그냥. 너 혹시 할 줄 몰라?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일단 싸. 호이호호 호호호 호. 그러니까 님들 컴퓨터 살 때 진짜 그 내가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만약에 비싼 거 사세요 이러면은 그냥 장사하는 거 같잖아. 근데 나는 님들이 컴퓨터를 어떤 거 사든 상관없어. 님들이 싸구려 쓰든 비싼 거 쓰든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니까 말할 수 있는 거야. 제발 제발 비싼 거 쓰세요. 제발. 나는 컴퓨터를 맨날 하는 사람이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제발 50만원 막 이런 거 사지 마. 70만원 막 이런 거. 적어도 80만원부터는 시작해야 돼. 노마진으로. 노마진. 마진 없이. 마진 가격 포함이 아니라 노마진으로 7,80은 사야 돼요. 탁세이! 1660에 i5 16기가로 맞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양이긴 해. 가장. 그게 최소야. 1660이 i5 16기가 그게 최소 옵션이야. 그거 이하로 사면 안 돼. 알았지? 딱 그걸로 사. 그게 최저가야. 그게 딱 최저. 그 정도는 사줘야지. 일단 어둠의 수학이 이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위협적이긴 말이야. 지금도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나도 이제 어둠의 수학에 이렇게 템플이 가는 거는 이렇게 템 가는 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저 티어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저 티어에서 어둠의 수학 이거 어둠의 수학에 만화문에 가는 거. 근데 이게 왜 많이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둠의 수학이 저 티어에서 왜 마무리 안 해. 어둠의 수학이 저 티어에서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기민한 발놀림보다 좋다 이거야. 인정이야 이건. 그리고 만화문해를 초템으로 올린다? 요거는 노인정이긴 한데 만화문해 진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어둠의 수학을 계속 쌓는? 그리고 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라고 하셨는데 나는 여기서 군준이 사냥꾼 왜 들었는지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어. 나는 궁극의 사냥꾼이 더 좋다고 생각해. 근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궁준이 사냥꾼 들긴 했는데 뭐 피 없을 때 궁 써가지고 피 빠는 용도인지 아니면 뭐 추가 딱 흡혈하긴 좀 그러니까 이게 스킬로 흡혈하는 거거든요. 님들은 궁극의 사냥꾼 들어도 되는데 이게 궁준이 사냥꾼이 가성비가 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있어야 돼요 이거? 왜? 피 빨아야 돼? 이거 들어가봐. 속박 걸어줄게. 긴장할 수도 있지 뭘 그래 임마. 아 Q 깡딜이 높아서 흡혈 많이 돼? 아 그럼 내 써보고 한번 판단해드릴게요. 아 흡혈 많이 되는구나 이게 튕기면은. 이게 깡딜이 높으니까 미니언 한번 따다다닥 밀면은 흡혈이 좀 된다 이거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야, 방금 상상해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거, 군준이 사냥꾼. 방금 잠깐 생각해봤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왜 맞아? 어둠의 수학을 터뜨리려면은, 결국, 들기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 힐은 따지 못해도, 들기환을 많이 해가지고, 어둠의 수확이 터질 피까지 좀 피를 깎아야 되는 거잖아. 잡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어둠의 수확이 터졌잖아.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어? 이거 대 2대1인데? 거기다가 들어오게? 네? 아깝다. 일단 어둠의 수확을 계속 쌓으면은 나중에 4타를 칠 때 보통 4타를 피가 없을 때 치잖아요.
내 피가 없을 때 어둠의 수확이 터지면은 반피도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는데? 잘하면은? 어둠의 수확을 많이 쌓는다면? 이게 어둠의 수확이랑 만화문해라는 게 뭐냐면 후반을 본다는 거잖아.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본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25분 이후를 본다는 건데, 그때 만화문해가 올라가고 인피하고 정수나 폭발 이런 게 떴을 때, 사탄을 때렸을 때 만화문해 딜이 들어가면서 치명타가 터지면서 어둠의 수확이 터지면은? 오. 상대 카이사 니기 키아네? 어 뭐야? 키아 뭐야? 키아님! 어 뭐야? 어 내 친구 만났는데? 여기서? 어 키아.. 어 나 이거 초킹 켜야겠어. 어 키아님이다. 키아님! 반가워요. 어 키아님이었네? 아 이거 좀 봐주셔야겠는데? 어둠의 수확 싸우려면 딜교 좀 해야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라인전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네. 방금 어둠의 수확이 터지니까 딜이 팍팍 들어가네요. 와 역시 키아! 역시 키아야! 잘 피해! 이거까지 피하면 진짜 인정! 아! 야 까비! 이거까지 피했으면 키아 인정인데. 아 까비 까비. 어 나쁘지 않아요 어둠의 수확진. 디바를 쓰는 것보다 어둠의 수확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어 내 이 지금 이 대신해주는 대신맨 콘텐츠는 안 좋은 거를 대신해주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좋은데? 햄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룬 자체는 굉장히 좋아. 어둠의 수확 카이팅이 좀 안돼서 조금 답답한 건 있는데 확실히 딜이 빵빵 터지니까. 이게 템트리를 신발을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만화문의 무대 정수 폭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발은 제가 임의로 정할게요. 기발을 뺐으니까 신속이장 갑시다. 아 키아님! 키아님 그거 카이사 연운부터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 안 돼요. 아, 자, 좀 알려줄게요. 답답해서. 카이사 만화문에 갈 거면 곡괭이 먼저 올리고 연운인데 이번 판처럼 지는 게임은 곡괭이 두 개 먼저 올리고 연운. 이거 연운부터 가면 안 돼. 전체권 왔나 봐요. 단검도 사면 안 돼요. 지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동질감이 들어서 알려주는 거야. 아이디가 키아니까. 아이디가 키아한테 좀 알려줘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신발부터 올리면 안 돼요. 룬은 잘 드셨어요. 룬은 잘 드셨는데 신발부터 올리면 안 돼. 어둠의 색 좀 터뜨릴게요. 그러니까 신발부터 올리면 안 돼. 이게 딜교환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채팅을 껐습니다. 아 전체 팀이 왜 꺼요? 알려주는 건데. 키아님 차 카이사 강이 이번 주에 올라온대요. 아까 찍은 거 올려야겠다. 그래도 게임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 지금은 템트리에 몰라가지고 티어를 올리셔도 의미가 없어요. 기분이 안 돼있으면 올라간 티어는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될 리가 없겠지. 게임을 지고 있는데 지금 상체까지 다 터져가지고. 이 템트리는 일단 무한헤드건 가라고 하셨거든요? 여기다가? 무한헤드건 가라고 하셨는데 무한헤드건 정수 효과 중에 고르는 건데 무한헤드검의 파괴력은 있지. 무한헤드검의 파괴력은 있어. 근데 폭발이나 정수를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무한헤드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한헤드검에다가 폭발. 오케이. 템트리 저건 아니라고?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어둠의 수확 지금 데미지가 몇이지? 121. 보통 이렇게 많이 쌓지 못하죠. 9개 이렇게. 근데 121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타가 121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막타가 만화문해까지 해서 치명타까지 하면은 1000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지금 템이 안 뜬 상태에서. 한번 때려볼게요, 지금. 빵! 봤죠? 반피 조금 넘었는데 그냥 갔어요. 역시 키아야! 내가 여기로 다이브할 걸 알고 바로 노려주는. 역시 키아야, 야! 이거를 여기서 급습을 하네? 아, 놀래라, 이씨. 15스텝부터 감전보다 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 좋은 정보지만, 중요한 건 사탈을 때렸을 때 한 방에 딜이 얼마나 들어가냐. 방금 루시안이 피가 반피가 넘게 있었는데 한 방에 가버렸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진들이 어둠의 수학을 쓰는 거는 사탈을 때렸을 때 지는 장전을 해야 돼. 마무리가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 곤란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템트리일 거 아니야. 장전하는 동안 존나 맞거든 지는. 이거 다 피하면 인정. 지금부터 게임 할 거예요. 피하기 게임. 오. 와, 역시 키아. 이것까지 변은. 아, 키아 역시. 야, 인정 인정. 제 제자로 받아들일게요. 무빙이 활발하구만. 템만 좀 잘 가면은 아주 크게 되겠는데?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리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편집할 거야. 아, 씨. 이상하게 죽었네. 잠깐만, 나 마나문에 모아야 되는데 안 모으고 있었네. 마나문에 좀 모아야겠다. 이게 핵심이거든, 마나문에 모으는 게. 모으고 나서 뒤에 얼마나 들어가나. 그 전에 게임 끝나면 안 되니까. 밸런스 좀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러기엔 팀들이 너무 강하다. 마나문에 빨리 모을게요, 이거. 아, 키아 죽었네. 템을 올린 순서가 너무 잘못됐어. 아, 불쌍해라. 되게 불쌍하게 죽었네. 얼음 파편 맞고. 뭐 딜은 템이 잘 나와서 센 건지 그냥 무난하게 잘 나와요. 그냥 원래 템들이 갔을 때하고 딜 차이가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딜은 폭발 갔을 때랑 비스무리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피하면 인정. 에! 에! 아! 절 피하는데! 역시 저 티어들의 무빙이 더 그 맞추기 힘들어. 폭발 걸어주고 빵. 어딘서 막 아, 마나문에 모을 때까지 끝나면 안 되는데 마나문에 모으기 전에 끝나겠네. 근데 마나문에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수학이 중요한 거니까. 수학 딜이 확실히 세다는 거는 오케이, 알겠네. 아, 세다. 봤죠, 방금? 뒤 들어간 거. 어, 뭐야, 왜 죽었을 때? 아, 세다. 이거 세요, 이거. 이거 세네. 이거 템 안 나왔는데도 꽤 센데? 템이 좀 잘 나오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둠의 석들이, 그리고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굶주린 사냥꾼 무조건 드세요. 이게 굶주린 사냥꾼 춤추는 유탄이 피를 200 가까이 채워줘. 아, 보여줄게 내가. 이거 되게 많이 차는데 이거? 봐봐요. 봤죠 방금 피 찬 거. 아, 다시 보여줄게 다시. 이게 미니언 한번 밀면은. 아, 되게 많이 찼잖아. 봐봐 지금 450이었죠 지금. 많이 차잖아. 이 정도 많이 차는 거 아니야? 야, 진이야 진. 아, 키아! 내 이기는 거였는데 어둠에서 터지면 역시 키아야. 이거를 백업을 해가지고 나의 역전각을 흐리네. 이거 내가 4타 터트리면 이긴 건데. 아, 씨, 클라스 있어, 클라스 있어. 크게 될 놈이야. 어? 내가 봤을 때 크게 될 거 같아 진짜로. 아니, 흡혈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거. 굶주린 사냥꾼 되게 잘 되는데 흡혈? 아니 미니언에 큐 썼는데 템이 막 엄청 잘 나온 것도 아닌데 미니언에 큐 쓴 걸로 흡혈이 방금 200 가까이 됐는데 큐 한 방에. 평타에다 W까지 쓰면은 미니언 한 라인에 500을 채울 수 있는 건데. 야, 500이면 포션으로 봐봐. 150 차잖아. 그럼 포션 3개야. 그럼 라인 하나 밀고 150원 번 거야. 피피끼를 빼더라도 100원은 번 거야. 100원은 엄청 많이 벌었네. 한 라인당 150 번다고? 다시 한번 실험해볼게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얼마나 차는지. 봐봐요.
일단 평타로 때린 건 뺄게요. 고통에서 피어나지. 자, 자, 봐. 쓸게요, 쓸게요. 530에서 아 레벨업 했네. 아 이런 씨. 다시 할게요. 다시. 아 키야 또 낮아보러 왔어. 어 야 씨 개무서워 키야. 야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노련해 너? 왜 이렇게 노련해? 어 무빙마 개 쩔어 씨 키야. 이것도 피해봐. 어? 오 무빙 짜식이 피해보라고. 피해봐 이거. 어? 짜식이 나도 편하게 놔둬봐. 오, 야, 키야! 하지마, 하지마, 날라오지마, 날라오지마. 난 해볼게요, 이거. 870. 미유한테 한 대 맞았는데? 150 정도 차요, Q 한 방에. 저 W 딱 쓰고, 또 Q 쓰면은? 봐. 5초에 150씩 차는 거야, P가. 나쁘지 않잖아요? 잘 차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게 챔피언한테 썼을 때는 더 차겠지. 아니, 진이 흡혈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놀라는 거야.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이 흡혈이 안 좋잖아. 그래서 궁을 몇 번 더 쓰는 룬을 들 바에는 진한테 부족한 흡혈을 좀 떼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래요? 기민한 발로린보다 많이 되니까 흡혈이. 와 피 많이 난다. 키아요 한번 뜰까 우리? 나 페널티 갖고 싸울게 이거. 한번 뜰까 우리 키아요? 형 템 잘 나왔잖아. 어어 야 키아형 아 키아형 날라오는거야? 아 키아형 어떻게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어? 나 어둠의 수학이라서 빡빡 터져 그냥. 어? 내가 이겼는데? 이 은신 있는 줄 알았다고? 형 내가 보기에 싹이 좋아. 다이아는 갈 것 같아. 템만 잘 바꾸자. 키아 구독해. 아 자 하지마 하지마 봐. 반칙 반칙 씨빡 가오 잡고 있었는데. 아 마나문에 모아서 때려보고 싶었는데. 야, 마나문에 모아가지고 님들 한번 해보세요. 마나문에 모아서 때리면 되게 셀 것 같은데? 어 괜찮네요.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내가 진할 때 앞으로 본캐서 쓸 거야 이거.